원희룡 지사가 밝힌 제2공항 정상 추진 입장은 오늘부터 시작된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. 의원들은 원 지사의 2공항 입장에 날을 세웠는데요.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. 임시회 첫날부터 1시간 반 가까이 이어진 본회의. 2공항 정상 추진 입장을 밝힌 원희룡 지사의 발언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. 도지사로부터 발생한 파장으로 인해 도민사회 또다시 분열과 대립으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. 홍명환 의원의 긴급 현안 질문으로 단상에 오른 원 지사는 국토부 요청에 개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고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오히려 이 공항에 대안이 있느냐 반문하며 국토부와 청와대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. 비행기끼리 접촉 사고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미 정리해 주세요. 이 안전 문제, 미래 경제 문제, 그리고 이게 무산됐을 때 자 다시 대안이 있습니까?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원지사 발언에 힘을 실어줬지만 3만 8천 명 이상의 고용 효과, 특히 제주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저희 공항을 얘기하지 못 않습니다.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제주 미래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환경 수용력을 스스로 갖춘 후에야 제주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이 문제도 스스로 풀 수 없으니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. 이 공항 문제에선 당론을 정하지 않았던 민주당 제주도당도 의원 총회를 열어 정부 결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뜻을 모은 상황. 어렵사리 여론조사가 실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국토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.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.